캐논 EF-S 1018 F4.5 5.6 IS STM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렌즈는 리어 포커스 방식을 사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를 통해서 AF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70D의 뷰파인더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형태로 AF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M 스태핑 모터를 채용한 렌즈이기 때문에 구동소음이 매우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동소음은 거의 귀에 가져다 댔을 때에만 들리는 수준으로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소음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정숙성을, 뛰어난 정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태핑 모터는 사진 촬영에서는 토크가 약간의 약점으로 동작을 하지만 동영상 촬영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구동소음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리어 포커스 방식으로 이고 초점 렌즈가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스태핑 모터의 약점인 토크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상당히 빠르고 쾌적한 AF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mm 상태에서의 AF 성능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근접 촬영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근접과 중간 거리 한약 3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의 성능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18mm의 망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18mm 상태에서도 상당히 빠른 AF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DSLR의 구조적인 강점도 있지만 해당 렌즈는 고급 광각 렌즈들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의 좋은 쾌적한 구동 속도와 탁월한 구동 소음을 통해서 동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 판단이 됩니다.